250골드를 획득합니다. 위험 보상. 갑자기 녹색 녹색이 됐네. 불당천인 반갑습니다. 연고 맹독. 맹독 하나 넣어야겠지? 보수도 마침 적어네. 파란 거 보다가 녹색 보니까 눈이 편하네요. 역시 안전한 색깔. 방금 껐겠습니다. 에헤이. 에헤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닌 건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이게 아닌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 이민한 대단원을 집었다. 2. 저주 2장 추가. 당신은 고래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우, 후원 감사합니다. 고래하이. 고래. 영액 나왔다. 됐어. 엘리트는 영액으로 잡는다. 담불사, 우리 대단원 있는데 왜 딜카드가 필요하죠? 네, 머단원 있는데 왜 딜카드가 필요하죠? 신성요. 신성도 일장일단이죠. 좋은 카드. 신성? 신성 의견이 분분할 텐데. 좋은 카드다, 안 좋은 카드다 하는 거. 어제 덱한 다섯 장 머다넌 슈퍼 해피 첨탑 하고 왔는데 갖다넌 있으니 해피 첨탑이겠죠? 다섯 장으로 대단원도 하셨다고요. 그건 진짜 행복했겠네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리비앙님 반갑습니다. 대단원의 막는 저주카드 또는 정령밥. 정령밥. 정령밥 인정하는 부분. 여기서는 포션 써서 머다논을 써야겠죠? 잠깐만, 반사신경 때문에 못 쓴다. 레드 데드 리뎀션 신작 게임입니다. 킹절곤. 캐틀벨. 킹단원 딜 10이나 올랐어요. 네, 완전 사기 아니야. 와, 당장 덱에 넣어야겠는걸?
0코스트에 50딜이 나오는 공격카드가 있다고? 와, 정말 대단해. 소리 없이 탈출했습니다. 오세. 재구성 적용되겠죠. 1뎀 맞을까? 1뎀 정도는 뭐. 냉독 또 나왔어. 이건 차야 될 것 같은데. 미래요. 아무도 모릅니다.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3장 나와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대단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잼단원의 잼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을. 아니야, 이건 아드가 맞아. 판도라? 룬피? 판도라가 낫겠죠. 고개도 보고. 제비 하나 더 나왔다. 단검 두 척도 나왔고. 검무 저거 지우자. 야야, 엘리트 다 망했다. 엘리트 안 갈 거야. 엘리트 왜 가? 꺼져. 여기로 가자. 1뎀. 또 1뎀. 고개 났다. 아드 흐릿
고개. 아아아 근전이 없었구나. 아씨. 아하 헤헤이 겐저님. 이제 얘 믿어야 되지. 아이고 이런 고개조. 아니 저거 압도는 내비둘까? 건무 진짜 필요 없고 총매도 필요 없지. 아이 뭐 총매는 들고 있을까? 소멸이잖아. 압도 바꿀까? 무검? 무검도 쓰면 없어지긴 하는데. 아니 총매는 쓰면 없어지니까 남겨두려고 하는 거죠. 전문성까지. 연금. 그 다음에 전문성 강화합시다. 볶음. 왜 안킹들의 난리뇨? 예? 드로우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하긴 아드 빨리 쓰고 총매 저거 다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무검이나 이런 것들 아드 강화해서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예비까지 주네. 세상에 첨탑이 어찌 되려고.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고.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죠. 아니 그러면은 뭐가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지. 전문성 고개 근전. 여기서 대단원을 쓰면은 시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음 턴에 마무리. 탈출구도 한 장 들어오긴 한데.
펭귄이 극혐. 이제 압도 지울까? 압도 근데 유일한 드로 저거 코스트 수단인데. 총매를 지울까? 무검 지울까? 이게 대단원이지. 네, 너무 좋은데. 총매는 소멸이니까 냅두고 압도 지울까? 아니 저거 압도도 압도도 필요하긴 한데. 단투 지울까? 고개 예비 생존자면은 반사신경 돌릴 때 필요 반사신경 버리는 거 상관없겠죠. 한 장 들어오는 저걸로 보고 저거 탈출구로 보고 총매는 그냥 지워버리고 아드도 강구해서 총매 털어버리자. 저거 걸리면은 못 쓰거든요. 오직 모다논만 드립니다. 보스 잡으려면 압도 필요하겠죠. 프리탄 돌리고 요거는 바로 파워포션 먹어야겠다.
아이 젠장. 앞으로 돌려. 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근데 님들 같으면 첨탑을 믿겠습니까? 네,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당하고 첨탑을 믿어? 아, 참나, 씨. 아, 뭐야. 탈출구 빠졌었네. 아, 미안해, 섬사다. 아, 내가 잘못했는데. 아, 미안하다. 아, 그거 참 미안하게 됐어. 앞도. 아, 나 저거 탈출구 안 빠진 줄 알았네. 아, 총매 저거 지우자. 아이런. 연막탄. 이게 게임이냐고? 님들 저거 보셈. 빈세장님. 님들 이거 보셈. 빈세장 나옴. 세장 특 2장 지움. 맹촉 지움 되겠죠. 달팽이 색 나오면 어떡하지? 달팽이 색 나오면은 못 잡지는 않겠죠? 그냥 좀 맞겠지? 체력을 좀 보존할 필요가 있어. 아무튼 엘리트 패러 가자. 아, 얘네들 상대하기 싫다, 진짜. 세반님 반갑습니다. 아니 궤도가 지금 필요한 게 코스트가 없음. 전략가가 있으면은 이거 안 넣겠는데 전략가가 없음. 그래서 쓰겠습니다. 젠장.
아 젠장 쟤 먹지 못한 게 역시 이거 넣어야 돼. 전략가 있으면 안 넣지. 전략가가 없어서 지금 압도 쓰고 있는데 아들 강화하고 잠깐만 저거 안 쪼개면은 똥 넣지 댁에다가 어서 쪼개야 한다. 아 붕대주지 아 붕대주지 버리자. 아, 연금 쓰려고 버렸잖아. 그냥 버림. 아, 집중 넣을까? 집중 넣고 저거 반사신경 강화 이렇게 돌릴까? 킹샤 커드를 버릴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하이랜더 할까? 응? 하이랜더 공중제비 지우고 하이랜더 합시다. 아니 첨탑을 대단원대 5달러에 DLC라도 나왔나요? 이 무슨 이게 무슨 짓이냐. 칼집 덤벼. 3층 칼집이요. 연금도 이제 필요 없지. 허미 너무 좋다. 이날을 위해서 첨탑을 올랐던 게 아닐까. 눈치 없는 달팽이 희생만 안 나오면 좋겠네요. 하이랜더 킹
달팽이님 믿읍니다. 아니 좀 눈치 없는 달팽이 색 좀 꺼져서 꺼져요. 완넘할 거야 꺼져. 굳이 얘를 잡을 필요가 없겠구나. 귀찮게 쓰림. 찾아 보고 귀찮다 이거. 계속 돌렸으면 잡긴 했겠죠. 아, 한 장 더 했다. 예, 대단원 밖에 없습니다. 아, 저거 먼저 잡을 걸 그랬다. 일단 핸드부터 불릴게요. 중아중아 보스유물 바꾸고 즐게 먹이요. 어, 인정. 아유, 안용님 반갑습니다. 아, 문용님. 아유. 오늘은 레벨이 하는 날. 한방 두방 세다. 네다. 아씨. 아으, 달팽이 색 좀 꺼져. 진짜 저 눈치 없는 색 조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이, 뭐야? 이게 게임이지. 칠킹 피니님 충성 충성. 아이고 채니세니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팽이색 와 감사합니다. 오호. 달팽이가 뭐가 중요해? 에, 중요한 건 내가 도네이션을 받았다는 거다. 작은 달팽아. 일단 안 맞게 좀 해야겠다. 아이, 포션 없어도 깨줘. 깨는데 그냥 좀 귀찮은 거지. 아, 님들 왜 이렇게 제가 깨는 꼴을 못 보세요? 영채가 먹을 겐데요? 먹을 건데, 먹을 건데. 두 개 다 먹을 건데. 아, 달팽이 졸라 싫어. 아, 뭐 아무튼. 어리석은 놈. 야 그거 해봐. 어리석은 놈 그거 해봐. 어 그거 해봐. 뒤져씨. 에에에 달팽이색. 야 유령아 잘가. 잘가 유령아. 너도 잘가. 갓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만겜이었네. 지우러 갑니다. 환불 사유에 중괄호 쓰고 환불하시면 됩니다. 아유 제니제니 오서너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503점. 엘리트가 얼마 없어서 간만에 벌었다. 대단 언덱 잘 봤습니다. 간만에 대단 언덱 잘 봤습니다. 아유 NKND님 맥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랜드 완넘. 이거 엘리트 더 있었으면은 좀 좁히면서 왔을 텐데 엘리트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조금 위험해서 엘리트를 피했죠. 3단계에서 저거 3장 나오면서 무적이었는데 3장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좀 엘리트 잡기 힘들었지. 공격 카드는 대단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부상 3장씩 들어오면은 그거는 좀 아니지. 3단계에서 엘리트 좀 더 많이 나왔으면은 2700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하이랜더 대단원 덱을 20승천에서 하게 되니까 기쁘네요. 역시 운빨겐.